네, 안녕하세요. 피안정철입니다. 중고차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K9 1세대 차량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지금 한달 조금 넘게 타고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V6 3800cc 프레지던트 선루프 빠진 풀옵션 차량이 되겠습니다. 3800cc 6기통 차량이 되기 때문에 마력이 334마력 정도 되는데 차량이 거의 공차 중량이 2톤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뭐 체감상 330마력이라기보다 한 300마력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토크는 40.6 토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션은 파워텍 8단 미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에 현대 파워텍 미션들에서 느껴지는 좀 느릿하고 조금 변속 충격도 있고 그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타보면서 느낀 핵심적인 이유는 언덕을 내려가다거나 뭐 이런 기어가 빠르게 변속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엔진의 출력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차량이 된 거죠. 그래서 미션의 성능이 대단히 우수하다기보다는 굳이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체감적으로 충분히 좋게 느껴진다. 또한 일반 중형급 차량에 들어가는 미션보다 좀더 좋은 성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서스펜션은 이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네 바퀴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컨티넨탈제가 사용이 되면서 좀 고가예요. 수입 부품이 좀 제법 많이 쓰인 차량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실키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 제가 구입을 할때 이제 내구성이 제가 2013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키로수가 15만에 겨우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구성적인 부분에선 부담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좀 가격이 한 거의 400만 원 정도, 순정으로 교체했을 때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미션이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대에서 교체가 가능하고, 또한 이제 별도의 감쇠력 조절 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사제 같은 경우도 150만 원, 60만 원 정도면은 전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조금 전체 다 교체하면 가격이 좀 있으니까 좀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은 뭐 여유가 되는 한 순정 에어서스로 그대로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한 핵심적인 이유는 패밀리 차량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전 차량이 SUV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좋은 패밀리 차량으로서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000cc 디젤 차량이었기 때문에 좀 소음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특히 풍절음 좀 심했고, 짐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싣고 다니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상당히 좋은 용도로 만족하고 탔습니다만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지인분께서 K9을 새로운 또 차를 K9으로 바꾸면서, 2세대로 바꾸면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요. 지금 특히나 뭐이 차량이 이제 슈퍼드리븐 차량이라서 의전용 차량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된 그런 차량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고 차량으로서의 가치는 그런 을전 차량으로라기보다는 패밀리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정말 높습니다. 제가 3살짜리 아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지럼증을 호소한다거나 너 빨리 달리면은 너무 빨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운전을 할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저도 좀 쉽지 않게 운전을 해오곤 했는데, 이 차량을 바꾸고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더 줄었습니다. 특히나 또 풀옵션이기 때문에 뒤쪽에 9.2인치 모니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제가 혼자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뽀로로라든가 뭐 뿡뿡이 이런 것들,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틀어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어서, 1시간 거리까지는 제가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부가적인 편의성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높게 샀고, 앞전 차량에서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에서 좀 조용해지면서 아이가 자거나 이럴 때, 특히나 방지턱이라든가 요철 같은 걸 넘을 때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부담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대단히 만족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량이 단순히 그냥 CC가 높고 뭐
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있다만이 아니라 저도 고급 차량 타면서 지금 새삼 느끼는 건데 똑같은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능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제가 이 차량과 이제 G80DH 1세대 2세대도 같이 염두에 두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G80보다도 G80은 제가 이전에 K9은 지금 처음 타보는 거고 G80은 이전에 잠깐 탄 적이 있었어요. G80보다 하다못해 통풍 시트도 더 시원하고 더 조용해요. 차량이 뒷좌석이 훨씬 더 넓고 뒷좌석에 관련한 부가적인 편의 기능들이 더 우수한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당연히 시간, 세대에 따른 부분, 어라운드 뷰가 좀 더 화질이 좋고 또 자륜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G80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본적인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는 G80보다는 또 0.5칸 위 G90이나 EQ900 EQS보다는 0.5칸 또 아래에 있는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들어있고 AVSM이라고 추돌 방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약 5.5% 보험료 할인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형 차량이 결국에는 차량의 가격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유지 비용에서 이런 대형 차량류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부담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험료 할인과 중고 이제 7년, 8년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감가가 되고 연비 같은 경우 시내에 아주 안 좋은 경우 4에서 5km, 좋으면 한 7, 8km 고속주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아요. 고속주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1km, 12km는 기본적으로 좀 빼주는 편이고요. 100km 뭐 정속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4km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고속도로에서 주로 120km 정도를 좀 많이 쓰는데 그 정도 했을 때 12km 정도 대를 나타내는 그런 차량이라서 복합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방식에서는 11km 정도, 10km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VH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점을 가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면 유리 1열, 2열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작용이 되고요. 이 이중접합 유리는 단순히 소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열에 대한 차단 능력, UV 자외선에 대한 차단 능력 같은 부가적인 부분들을 고루 만족하는 고급 사양을 만족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뒷유리까지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그 부분은 EQS에는 뒤까지 다 적용이 되는데 K9은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상당히 무거운 차량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한 주행에 적합한 그런 류의 차량은 아닙니다. 지금 띠띠 제가 먼저 다른 얘기 좀 말씀드려 띠띠 이렇게 했는데 후측방 감지 장치가 있고 제가 깜빡이를 키든 안 키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소리와 또 이 차량 시트의 진동을 통해서 햅틱 반응, 왼쪽 차선에서의 이슈가 있는 경우는 왼쪽에서 시트가 진동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이슈가 있는 경우는 오른쪽 부분이 진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소리 탭틱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HD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HD에서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에 대한 후측방 경보에 대한 화면을 같이 동시에 제공을 해주는 기종이기 때문에 소리, 화면, 시각, 그리고 촉각까지 세 가지의 요소들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종이기 때문에 관련한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차량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창기 전자식 계기판이다 보니까 좀 그래픽은 괜찮아요. 또 깔끔하고 뭐 몇 가지의 기능들을 여기서 많이 처리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까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좀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걸 전환했을 때 그냥 하단 부분에만 살짝 색깔이 변하는 정도의 디스플레이라는 점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15년식 이후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그래픽이 변경이 완전히 되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초기형 쪽에 해당하는 전자식 디스플레이라는 점. 응답 속도가 느려서 이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화려하지 않다. 이왕 전자식이 넣었으면 좀 모드마다 되게 변화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 반대로 또 HUD, 아까 말씀드렸는데 HUD 지금 내비게이션
저 지금 핸드폰으로 쓸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주 다니는 길 같은 경우, 등록된 지점 같은 경우는 그냥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2세대 K9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도 제가 지인분 차량을 타면서 한번 봤는데 해상도 좋아진 거 말고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내비 업데이트도 무료로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제가 업데이트 USB 3.0 메모리로 FAT32가 아니라 새로운 확장된 포맷으로 잘못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났는데 3만원에 해결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 무료고 여전히 쓸만한 좋은 성능을 가진 HD와 당연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더 편리하고요. 그런 다양한 지금도 쓸만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F시리즈, O시리즈 바디를 12년도에 탔는데 13년도에 탔는데 그 같은 세대란 말이죠. 시대란 말이죠. 그때 잘 탔던 O시리즈 바디 저는 내비게이션 아예 안 썼죠. 사고서 딱 한 번 적용해보고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도 지금도 어느 정도는 쓸만한, 당연히 핸드폰 내비게이션만큼 아주 편리하거나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길을 찾는 건 아니지만 티팩 기반으로 해서 그냥 무난한 적용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라이브하고 저는 좀 제가 BMW 차량을 좀 타왔기 때문에 그쪽 차량하고 좀 자꾸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와이드라이브 들어간 차량보다 지금 이 DIS 내비게이션의 조작성이나 이런 부분들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시리즈나 E클래스 정도의 옵션 많이 안 들어간 이 차량과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오디오도 지금 렉시콘 17 스피커의 외장 F가 적용이 된 차량인데 음질이 뭐 대단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고 워낙 소음에 대한 차단이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정숙해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리의 대부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전 차량이 좀 제가 2000cc 디젤 산타페를 탔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대비적으로 만족도는 또 역시 높았다는 거,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3300cc 모델 같은 경우는 대용량 원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3800cc 모델 같은 경우는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저는 아주 고속으로 쏘는 스타일의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어요. 네. 제가 원하는 지점보다 더 빨리 어느 정도 국산 차량, 순정 차량으로서 약간의 꽂히는 느낌까지 드는 정도의 브레이킹 성능을 나타낸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평상시 뭐 컴포트 모드로 달린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좀 정숙한 아주 실키한 부드러운 편안한 운전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갑자기 풀악셀을 악셀을 크게 전개한다던가 스포츠 모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엔진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잠깐 밟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km에서 큰 코너를 진입합니다. 흐른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핸들링에 대한 감각 만족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대배기량 차량이기 때문에 RPM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으르렁대는 이런 느낌도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스포티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발능력만큼은 뭐 334마력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브레이킹 성능도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 차량에서 욕을 좀 많이 먹는 MDPS가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EHPS라고 유압식 기반의 조향 모터가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어느 정도 묵직한 편 정도에 해당을 하고 핸들링에 대해서 유격이라든가 이질감 이런 것들이 MDPS의 큰 단점이고, 이 전 차량에서 저도 그걸 쓰면서 좀 때때로 좀 되게 이물감적인 부분이 좀 짜증이 났었는데 EHPS가 적용이 된 고급 차량으로서 조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연히 후륜 차량, 다른 모델이 없는 후륜 차량이 되기 때문에
코너링에서에 대한 만족도, 2톤에 해당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서 롤링하고 피칭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기본적으로 편안한 아주 실키한 부드러운 주행 감성을 제공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 코너에서의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한정된 부분 내에서 후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코너링이 제공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 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진짜 굉장히 좋은 차량이 아닌가. 특히나 뭐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차량들과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3000cc, 6기통 3000cc 이하의 차량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 차량들이라고 했을 때 스포티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차량들이 좀 더 가볍고 작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차량이 앞서지만, 고급진 주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차량이 훨씬 더 앞선다. 왜 그러냐면 제가 5시리즈를 뽑아가지고 부모님 뒷좌석에 같이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외제차라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뒷좌석 좁고 공조 부분도 저는 520D였기 때문에 딱히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 하면서 타셨는데, 지금 K9 저희 부모님 모시고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차 처음 타본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뒤에 탔을 때 정말 좋아요. 앞에 탔을 때도 오너드라이브 성향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쇼퍼스의 특징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그런 약간 어중뛴 부분 때문에 인기가 조금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차량의 큰 장점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신차일 때 인기가 별로 없었고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능, 다양한 풍부한 옵션, 전반적인 완성도, 뛰어난 완성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차량이 저렴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만족을 전 그래서 구입을 한 거고,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치를 가진 차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그냥 그렇습니다. 엄청 플래그십 세단에 대한 어떠한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 핸들 디자인이 좀 외계인 모습, 자라 뚜껑,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지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고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된 기종입니다. 네. 어라운드 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라운드 뷰에 대한 만족감은 좀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특화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어봉이 BMW의 그것을 완전히 카피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점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쓰기가 생각보다 편리하고요. 도어 트림의 이런 가죽 마감 이런 부분들,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비록 평이하지만 실제로 만져봤을 때, 탔을 때의 느낌이 좀 좋아요. 훨씬 더 상위 기종이라는, 분명히 한 칸 위의 기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종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벤츠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기어봉에서는 BMW의 느낌이 많이 나고, 조명에서는 아우디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파워 윈도우가 운전석과 조수석은 분명히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석까지도 파워 윈도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제법 차이가 나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이런 부분은 웬만한 고급옵션이 똑같지만 통풍 시트 훨씬 더 시원합니다. 시트의 조절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 등받이도 전동이고 하판에 앞뒤 위아래 기울기 조절까지 되고, 이 부분에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동식으로 조절이 된다.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천연가죽에서도 나파가죽을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자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DIS 내비게이션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차고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높음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고, 보통과 높음은 속도에 따라서,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가변이 되고요.
고속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낮음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석 뒷유리의 커튼을 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라운드 뷰를 전환해서 20km 이하의 속도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생각보다 투박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편리해요. 홈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쪽에서 USB, 아이팟, 웍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전화, 시스템 설정, 유보, FM, AM, DMB, CD, 주크박스 이런 식으로 주크박스도 이제 하드디스크 약 30기가 정도, 30-40기가 정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옛날 노래들을 제가 전달하는 그런 타입이긴 하네요. 또 보여드리면 좀 더 낫겠네요. 네, 선바이저를 지금 역광이라 조금 안 보이시게 됐습니다. 선바이저 내리고 이쪽 이렇게 빼내고 측면 광 막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막히는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불 들어오는 거울 봤을 때 이런 기능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K9의 이제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 2열에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후열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K9 1세대의 모든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3존입니다. 저는 또 그 중에서도 뭐 뒤쪽에 이렇게 에어벤트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B필러에도 에어벤트가 양쪽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앞자리만 먼저 좀 시원해지고 뒷자리가 좀 늦게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2열에서도 공조와 관련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이들이나 이렇게 답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월등히 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 또 단순히 뭐 의존형 차량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장기간 차량에 탑승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 차량은 물론이고 수입 차량까지도 좀 쉽게 볼 수가 없는 2열의 통풍 시트, 열선은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요추범침대 또한 왼쪽으로는 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 6개의 에어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추받침대가 지원이 되는 기종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K5의 요추받침대가 옵션으로 들어있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K9께 훨씬 더 좋습니다. 신형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높은 등급의 요추받침대가 사용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옵션이라고 똑같은 옵션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후석에서 조작을 했을 때 아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끔 앞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온도 조절이라든가 그런 공조에 대한 건 앞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뒤쪽에서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개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직접 후열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MP3랑 ACC인가 웨이브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조작성과 메뉴를 통해서 직접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산 차량에서는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을 못 봤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서 자주 듣지 않는 음악은 굳이 PC로 다시 옮겨서 삭제하지 않고 여기서 재생하면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고요. 비디오 재생은 인코딩이 별도로 기본적으로 좀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720에 450의 픽셀을 이용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었고 아이가 뭐 뒤에서 보는데 뭐 충분한 뭐 720에 450이 높은 해상도는 아닙니다만 화면 자체가 9.2인치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장님 모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백미입니다. 원터치로 앞좌석이 앞으로 밀려 나가게 되고요. 뒷좌석도 이제 앞으로 밀려나면서 발쪽 공간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앞쪽 전방의 시야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되었든 뭐 기사님이 되었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면 정말 전방시야 앞에 다 볼 수 있고 정말 넓은 느낌 진짜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앞좌석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약간은 느껴지는 정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앞으로 좀 빠졌는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 정도까지 각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일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기울기라든가 헤드레스트까지 다 동작을 하지만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하지 않는 그냥 모양으로 맞춰 놓은 그런 모양새가 되겠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요거예요. 선쉐이드가 2열은 수동입니다. 지금 뒷유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리가 수동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빛 좀 받지 않게 하려고 조용하게 닫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불가능했다. 그런 부분은 좀 적잖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네. 아무튼 2열에서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하고 후륜 베이스의 차량, 후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굳이 이렇게 밀어내지 않더라도 2열의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2열에서의 공간, 뭐 그 무릎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 막 이런 수준의 2열 거주성이 아닙니다. 훨씬 더 편리하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 컵홀더가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약간 먼 느낌 있는 거, 그리고 서브로 캔 정도는 여기다 좀 넣을 수 있게끔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1열과 2열 모두 추가적인 음료를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는 거, 안마 시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가 양쪽 모두 거울과 자동으로 거울을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 이런 방식의 구조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대형 차량이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량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고급 차량인 만큼 지금 보통 이 부분의 버튼이 앞쪽에서만 주로 1열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 2열에서도 버튼이 들어있어서 이쪽에서도 잠그고 열고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모형으로 모양만 낸 장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전면입니다. 약간 BMW를 역시 좀 따라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는 뭐 거꾸로 보면 K5나 이런데 이것도 지금 패밀리 룩이란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뭐 K5나 K7이 BMW 느낌이라고 뭐 얘기는 듣지는 또 않습니다.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제 풀옵션 차량에 같은 경우는 한쪽에 8개의 풀LED,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조사각 좌우 상하 그리고 뭐 원거리와 근거리까지 인식을 해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헤드라이트가 약간 두꺼운 모양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좀 구형 차량의 느낌이 조금 더 둔중한 그런 느낌이 좀 곁들여지고 있고 여기 이제 중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그릴에서 가로 그릴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제규어빌이 좀 되었고 또 이제 후기형에서 이제 최후기형 같은 경우는 메시 타입으로 바뀌면서 메시 타입인 게 좀 제규어빌이죠. 예, 그리고 가로 그릴이 에스턴 마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전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 안쪽에 냉간 시 시동을 켰을 때 저 에어벤트를 닫아서 좀 더 빠르게 열이 올라오고 열이 올라온 다음에는 다시 그 벤트를 내려서 열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은 이제 245의 19인치로 되겠고요. 뒤쪽은 275의 19인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가장 최초에는 17인치 모델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8인치 또는 19인치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후면입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면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차량이 좀 더러운 점은 오래된 차량이고 제가 세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장거리까지 뛰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식 이후에 후기형에 지금 요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고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기 모양만 내고 뒤쪽으로 그냥 이렇게 한 그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2열 촬영을 하느라고 좀 짐을 좀 넣어놨는데요. 좀 감안해 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깊어요. 깊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카시트 옆으로 뉘어가지고 뭐 하고도 좀 충분히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트렁크고 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UV만큼 많은 짐을 수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짐을 넣는 데에도 유리한 그런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리페터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오토 딤 기능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잘 글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오토 딤 기능이 사이드 미러에 좀 들어가는 것도 좀 상당히 드문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후측방경도 당연히 들어있고, 전면 쪽에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U자형으로 좀 상당히 크게 박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부분 구입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뭐 주차하면서 전 지인분이 부딪혀가지고 크랙이 있었는데 제가 요 부분만 구입해서 교체했어요. 요 부분 14,000원이고 요 사이드 리피터에 물이 좀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처리하느라고 요 사이드 리피터 4만원 요거 14,000원 해가지고 5만 몇천원에 제가 직접 교체했습니다. 예. 이런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런 개별로서 이렇게 뭐 수입 차량이라고 하면은 요거 그런 자잘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면 사이드 미러만 하더라도 뭐 30-40만 원씩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역시 국산차의 위험이 확실히 장점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차량이든 단점이 없는 차량은 없겠지요.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K9의 최대 단점은 기아라는 것입니다. 네, 브랜드 파워가 이 차량과 비교될 만한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독일산은 물론이고 같은 현대 차량 이제 제네시스에 비해서도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가 차량을 신품으로 구입하셨을 때는 확실히 인기가 좀 더 적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고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 1-2천만 원대의 차량이라는 부분에서 뭐 브랜드 파워를 크게 따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속적으로 좀 더 대형 차량을 모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감안해서 생각하냐면 오히려 좀 더 그로 인해 낮아진 가격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엔진 3300cc도 그렇고 3800cc도 그렇고 람다 엔진의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좋은 엔진이라고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K9 쪽에서는 냉각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헤드볼트의 유격이 좀 발생해서 냉각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동을 껐을 때 쪼르르르 하면서 냉각수가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는 이런 경우에서 헤드볼트가 마모가 돼서 유격이 발생하는 증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그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헤드볼트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신 분들도 뭐 꽤 계시는 것 같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제 지인분께서 헤드볼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처리를 한 차량입니다. 비용은 100만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엔진을 내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올 세척을 하면서 이제 내렸다가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래서 제가 K9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컨디션이 지금 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좋아요. 7년 된 중고차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족스럽지는 저는 않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찍만 발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아주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엔진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측 솔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속주행해서 핸들을 놓게 되면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발생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심각하진 않습니다. 뭐 보타를 뭐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게 막 뭐 거슬려 가지고 막 불편함을 야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그냥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점이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약점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15만 5천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교체 없이, 수리 없이 지금껏 에어서스가 잘 동작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18만이나 20만 정도에서는 한번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제가 일반 서스로 교체를 하든 에어서스로 교체를 하든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고급 차량을 모은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운행을 할 생각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차량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테고, 많은 분들이 많이 팔린 차량이 아니라서 간접적으로나마 타보시는 경험들도 좀 적었을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오지랖을 좀 부려봤는데, 또 다른 자동차 전문 리뷰어들과는 또 다른 저만의 특색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길고도 긴 K9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